이게 왜 일주일 뒤에 폭탄이 터지고 화학과 막 건축과 반토막 납니까? 답은 이 안에 좀 숫자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뭐 뭐야 막 부족해진 거다. 네, 안녕하세요. 사기현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나서 무척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강의 들으신 분들께 이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메일 주소를 알려드렸고 거기를 통해서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질문을 주신 회사 자체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비슷하게 궁금해하시니까 같이 좀 공유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질문들 위주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저는 초중급반이 일찍 마감되는 바람에 고급반만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자 나름 투자자라고 자부하면서 중간 이상은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씀 주신 주식 투자 방식, 투자 공부 방법들을 보면서 저는 진짜로 호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자 현재 A라는 종목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고 있어서 매수를 했고 현재 손실이 근데 마이너스 60%가 넘습니다. 물론 부채가 높고 소송이 걸린 게 있고 모그룹 업황 등 리스크는 있으나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이라 판단해서 매수했습니다. 매출 변동이나 영업이익, ROE, TOP, PBR 등 모든 수치에서 개선되고 있었고 회계사님이 소개해 주신 림으로 돌려봐도 많이 저평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잘못한 게 뭔지 또는 점검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질문 주신 게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고 실제로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고 뭐 가치평가 지표로 봤을 때도 분명히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주가는 빠져가지고 60% 손실을 봤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그 회사 이름은 숨겼지만 질문을 주셨던 그 종목을 림으로 지금 마법사 파일로 돌렸을 때 나오는 결과이거든요. 자, ROE가 2016년 3.1% 넘게 2017년에 8%, 2018년에 14% 계속해서 이렇게 좋아졌어요. 지금 림으로 돌려봐도 적정가 대비 60% 이상 싸다고 나오거든요. 사실 이것도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실적은 좋아지는데 왜 주가는 오르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식도 파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이나 옵션이 파생이고 주식은 기초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은 실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주식도 파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주식도 사실상 파생상품이라고 뭐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려고 그랬어요. 근데 전직 회계사라는 양반이 주식이 파생상품이라고 전혀 아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학문적으로 주식이 파생상품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건 뭐냐면 우린 학문상으로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왜 주식이 파생상품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주식이 파생상품이 아니라 실물이라면 기업이 좋아지면 주가도 올라야 되죠. 근데 왜 기업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냐고요.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투자랑 트레이딩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투자자라서 접근하는 거랑 트레이더로서 접근하는 거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강의를 듣고 투자자로서의 관점을 많이 잡으셨을 거라고 보니까 이제는 말씀드릴게요. 트레이더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시장을 다루고 접근하는지도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주식은 트레이딩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식은 트레이딩의 대상이 아니라서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트레이딩을 할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시장을 다 이겨야 되는 경쟁자를 다 이기고 100명의 트레이더가 트레이딩을 하면 그중 한 명이 돈 벌고 나머지 99명 돈을 다 잃는데 거기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7만원이다 라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면 주가는 얼마가 되냐면요. 7만원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7만원이라고 다 동의를 하고 생각을 하면 주가가 7만원 아래일 때는 서로 다 사자고 할 거고 8만원이 되면 다 팔려고 할 거고 그래서 7만원으로 갈 거예요. 실제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랑 상관없습니다. 실제 기업가치는 3만원인데
T는 아는데, C는 아는데, 인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 인간들은 전부 다 7만 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 주가는 7만 원에 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가 실제 산출되는 주가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하는지, 군중심리가 어떤지, 소위 말하는 행동제모학을 봤을 때 어떤 식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실제 기업가치는 3만 원이더라도 주가는 7만 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무제표 보고 앉아있냐? 왜 그러냐면요. 이 회사의 가치가 재무제표를 봤더니 3만 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3만 원으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왜 도박판이라는 얘기를 듣냐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주식시장은 도박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시장이 진짜 도박판으로 굴러가요.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거기서 파생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얘도 따라서 높아질 확률이 높긴 하지만 100% 잃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주식이 파생이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사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위험한 거 거르시고 싸게 사세요. 제가 초급에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계속 강조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 종목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이건 뭐냐면요. 이 회사 ROE를 가중평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회사 재무제표를 가지고 ROE를 가중평균해 가지고 매년 림으로 적정가치를 산정해 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본 거냐면 이 상태에서 본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 그러죠. 기업가치가 림으로 이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보다 지금 50%만큼 싸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어땠냐면 만 원에 사셨어요. 회사는 지금 계속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직선으로 나오는 게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이게 기업 가치니까 기업은 계속 좋아지니까 샀는데 주가도 그러면 기업이 좋아지니까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게 반대로 가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렸냐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 메일 주신 내용을 봤을 때 진짜 전통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고 올바른 투자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때 살 때 어땠나요? 만 원에 살 때. 싸지 않았다고요. 적정 가치가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 산 거거든요. 지금 시점을 봐서는 왜 싼데 안 오르냐고 그러지만 여기서 샀으면 좋죠. 여기서. 싸네 해서 샀으면. 기업은 좋아지지만 주가는 내려가더라도 버틸 수 있고 이 정도 기다려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싸게 사면 이게 반토막 이상 나버린다고요. 이렇게. 지금 과거 추세를 보면 기업이 나빠질 때는 그냥 그 기업 가치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 기업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주가가 먼저 움직여버리잖아요. 또 주가가 먼저 움직여서 반응을 했고 그래서 이게 먼저 달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이 좋아질 테니까 주가가 이 시점을 기준으로도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야? 이미 내가 이 회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주가에 다 반영을 시켜버렸는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끝물 타는 거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주가가 너무 올라갔다가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일치하러 내려오는 느낌입니다. 지금은 혹시 싸요. 그럼 계속 들고 있어야 되냐라는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때 들어왔던 분들이 이 회사에서 실망을 좀 했거든요.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요. 이 회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진짜로 좋아졌는데 주가는 떨어져 버리네. 야 그럼 이 회사 뭔가 문제가 다른 문제가 있나 봐. 그때 이제 생각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 회사가 뭐 소송 걸려 있는 것도 있고 뭐 모 회사가 좀 업황이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런. 야 그러면 이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는 아니 모 회사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안 오르겠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버린다고요. 7만 원이겠네 라고 생각하면 7만 원 가듯이 이 회사에 대해서 이게 오르지 않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을 못해요. 이게 예상외로 빨리 올라와 버리면 지금 주가 빨리 올라와 버리면 역시 주가는 가치를 향해서 가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호응해가지고 이게 무섭게 올라 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이게 당장에 안 오르면 여기서 다 떠나기 시작하는데 떠날 때 이제 이유를 찾는 거죠. 야 이런 종목은 이래서 안 올라. 그래서 이런 종목 사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실수했어. 그러면 이거에 사람들이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투자 심리가.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항상 싸게 사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요. 기업이 좋아지더라도 싸게 사지 않으면 내가 안전마진 확보하지 않으면 시장이라고 내가 자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싸게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